반갑습니다. 예. 네. 성 씨가 어떻게 되세요? 예. 네. 아, 이름까지 안 얘기되고. 예. 어디 박 씨? 예, 미령 박 씨. 미령 박 씨. 나이만. 나이. 지금 몇 살이에요? 네, 40세. 우리 망신수가 들어왔어. 응? 아. 망신수가 들어와 있고. 예. 또 내가 12 그리고 고소. 네. 또 내가 사람 때문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수전이야. 네.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들어오는 시전에 그렇게 들어와 있대. 예.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또 관제로 인해서 구설도 같이 탔고 관제에 예. 있어서도 막혀 있대 지금. 예. 사방이 막혔다라는 거지. 사람 때문에, 돈 때문이 아니라 예.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막혀 있대. 어디 몸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. 결혼하셨어? 예, 예. 결혼하셨으면, 본인이 바람을 폈든, 아니면 와이프가 바람을 폈든, 뭔가가 있어서 둘이 예. 밖으로 돌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야. 합이 안 돼. 예.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겉돌고 있다라는 뜻이야. 어때요? 예, 안 그래도 그, 며칠 전에 와이프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왜 딴 남자랑 매도를 했어? 예, 예. 매도를? 그 있는 거 목격해가지고.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? 열 받아가지고 그 남자를 때렸는데 그 남자가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. 관제도 들어와 있고 예. 또 시비 소송도 들어와 있으시고 예, 예. 또 내가 본인이 아니게 이거 고민이 내 와이프로 인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륜이잖아. 예, 예. 응. 그러다 보니 내가 본의 아니게 고민이 너무 많이 쓰러워서 잠도 못 잔다라고 얘기가 나와 지금. 예, 예. 응. 그리고 나도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건 상대가 내가 이제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난 예. 고소를 할까 아니면 손해배상을 할까. 근데 지금은 이제 폐지가 됐잖아 법이. 예, 예. 응. 폐지가 됐다 보니 내가 봤을 땐 고소까지는 안 당할 것 같고 예. 고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상대도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. 고소까지는 안 당할 것 같아서 고소고발 것까지는 안 되는데 그래도 와이프는 타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본인 스스로도 참고 가는 스타일이긴 해. 좀 좋은 게 좋다라고 해서 무던하게 그렇게 가슴으로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가시는 분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올해는 그냥 서류 정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지금 마음 같으면 둘 다 폐죽이고 싶고 응? 예, 예. 둘 다 진짜 법이 있을 것 같으면 깜빵에 집어 쳐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잠 못 자. 남 해하게 해놓고 나서 나한테 지은 죄들은 있지만 남 해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성격이 못 돼. 우리 대주가. 예. 응. 또 남한테 피해주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 나 혼자 이렇게 홀로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예, 예. 지금 같은 마음에서는 정말 칼둑을 둘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예. 우리 대주님 조금 참으셔서 고소고발에 관제는 조금 물러간다라고는 하셔. 근데 예. 구설이 이제 싸움의 조합의 그런 부분이 같이 와이프 부분에서 협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. 근데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돼. 근데 용서하고 살 수 있으면 솔직히 살라고는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. 왜냐하면 집으로 들어오지 않아. 아... 밖으로 돌아. 그럴 것 같으면 본인 인생을 위해서라도 좀 정리를 마음의 정리도 하셨으면 좋겠어. 내가 그렇다고 막 이혼해라 마라 우리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는 없어. 네. 그 얘기는 본인들의 결정이긴 한데 그래도 또 들어와서 우리랑 행복하게 저랑 살 수 있을까요?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 그러지 못해요. 아, 아쉽게도. 뭐 더 잘 되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? 잘 되는 방향은 아주 한 3년? 2, 3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의 와이프의 뭐 좀 팔자가 땜을 좀 하시고 난 다음에 부러움에 있어서 좀 자기의 도와 막 밖으로 나간 역말살들의 그런 살들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기를 가져야 된다든가 아기가 없죠. 예, 예, 예. 아기를 가져서 그냥 가정생활에 충실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아기를 놔도 내 새끼인지 모를 거야. 아. 그런 부분이면 본인이 인생을 고통을 너무 겪는 거로 갈 수가 있겠지. 예, 예, 예. 그죠? 예. 또 오늘, 자, 궁금한 게 그거였었어? 예, 예, 예. 또 물어보고 싶으신 거.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뭐,
아직까지는 그건 없는데 뭐 그밖에 없네요. 제일 그러면. 고민이 그거였고 예, 예. 또 장사를 하시나? 예예예. 예, 예. 사업이야? 영업을 하셔? 예예. 예.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점집에다 가면 안 되잖아. 고민을 그러니까 고생도 많이 나름대로는 그냥 했다라고 해요 혼자. 예예. 예. 근데 사람을 조금 지금부터 찾으시래. 사람을 조금 찾아서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간다는 생각하지만 인덕이 있다가도 인덕이 없대. 사람들이 어느 날은 나를 찾고 어느 때는 나를 안 찾고 또 어느 날은 돈이 잘 됐다가 어느 날은 돈이 안 됐다가 이래. 늘 꾸준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늘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는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야. 예, 예. 응, 어느 날 기복이 있다가 기복이 없고 예. 이런 거를 건데 여기에서 내가 다른 물건을 하나 할 일이 있다 그래. 그게 2년 후야. 응? 어떤 뭐 만약에 음식점이라면 레시피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옷장사를 한다면 뭐 퀄리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거기에 그 뭐라 그래야 돼? 그 제품을 하나 바꾼다든가 아니면 뭔가에 그걸 하나 바꿔. 근데 그게 내가 지금부터 두들기고 연구하고 노력하면 2년 후에는 내가 이걸 갖고 많이 팔아먹을 수 있고 많이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잔돈으로 큰 돈들은 아니야. 잔돈들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. 그 2년 후에 문서운이 그렇게 다 같이 들어와요. 그러면 이사 부분이라든가 내가 어떤 서류 정리들 그럼 이것도 같이 되는 거야. 2년 안쪽으로. 네, 네. 그럼 서류 정리들 어떤 정리들이 될 수 있어. 그러니까 나한테도 좋은 문서가 들어오고 나쁜 문서가 나가는 거라는 거야. 네. 그러면 오늘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. 또 네. 물어보실 건 없으시고? 예예예.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네.